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네. 지금 이렇게 다 찢어 주시고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듣던 대로 너무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근데 진짜로 목소리,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소리가 너무 예쁘십니다. 아 예. 진짜 감사해요. 진짜로 그 이 밴딩이라든가 그 목소리 그 꼬부리라고 하셨던 게 꼬부리 뭐 런 같은 것도 그렇고 이 그 넘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노래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선배님인데 너무 유명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완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를 대항해 주셨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추윤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인데요. 지금 저희 눈앞에 다가온 것이 무엇일까요? 아, 너구나 나의 작은 영웅, 광고야! 문서 양식 예스톰, 문서 작성 예스톰, 문서 공유 예스톰, 회사 서식 예스톰, 과장님도 예스톰, 부장님도 예스톰.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톰.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다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정렬 좌우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좌우정렬 좌우정렬 2588 2588. 요새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BQ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보고 꿈꾸는 요새. 되는 건가 싶은데 요거 찍어드리겠습니다. 엄지 카운트 해요. 다 할까요? 아 엄지까지? 네네. 그럼 한 번 올렸을 때 두 번 올리는 거는 이거 두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네 두 개. 두 개요? 네 두 개로 합시다. 자 그러면 한 손 올릴 때마다 이런 거 다 카운팅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출시 타이틀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앨범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곡씩 들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곳 이리저리 날 이끌리며 헤엄쳐 떠돌고 있어. 또 여기가 어딜까 모르겠어. 잔머리 맘속에 한 비바 내 맘이 헤맬 수 있어.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 곡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인데 심해 언더워러라는 곡이에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막막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도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따뜻한 포근한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5682님께서 저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좀 아는 사람인데 호흡 하는 부분 저도 잘 불러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요. 혹시 공기랑 소리 이거 질문이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공기랑 소리랑 몇 퍼센트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 영업 비밀 좀 알려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공기가 네. 약간 공기반 소리반인 것 같아요. 50대 50? 예, 50대 50인 것 같아요. 저도 저 잘 모르지만 네. 이거는 네. 이분이 이거를 추천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아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후후하는 부분, 인트로 때 나오는 그 네. 후후후 아 언더워러요? 네 언더워러는 내가 봤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런이라고 하거든요. 런? 요거를 빠르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네. 엄청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배워갑니다, 런. 자, 다음 곡 들어보기 전에, 이 노래도 네,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요 뮤직비디오에 관한 거는 노래들 다 듣고 와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마이 팰리스라는 곡인데요. 내가 성에 사는 공주인데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귀여운 마음이 담기고 통통 튀는 그런 피아노 반주가 좀 코드가 특이해요. 그래서 그런 곡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콩치우님께서 친구들이 집에 자주 놀러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실제 추랑 너무나도 어울리는 곡인데 웃는 얼굴로 녹음했을 것만 같아요. 어땠나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아, 그쵸. 이곡 녹음했을 때 제가 제일 신나게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제 친구들도 다 바쁠 때는 저랑 안 놀아주기도 하고 혼자 놀아야 돼요. 약간 게임을 해야 되거나 뭐 그림을 그려야 되거나 하는데 그런 심심하고 초대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 많은 마음을 내가 성에 사는 공주가 돼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 곡은 이번 하울 앨범에서 타이틀곡 또한 최애곡인 에일리언이라는 곡인데요. 서로 다른 둘을 화성과 금성에 비유한 가사가 독특해서 매력적인 곡이고 정말 드라이브 추천곡으로 제가 많이 밀고 있는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에일리언 또 드라이브 감이 있어요. 네. 네, 실제 템포도 그렇고 그리고 이 비트감이 좀 드라이브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장 위치 추적님께서 와 이거 참 좋네요. 추만 들어가면 어떻게든 다 가능하네요. 네, 이름 지어주신 이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가사가 참 독특한데 그 가사를 표현하는 추의 목소리랑 감정도 너무 찰떡이라 한 줄 한 줄 아껴서 듣고 싶은 곡인데요. 네. 이 곡에서 추가 부를 때 재밌고 좋은 파트가 있다면 어딘가요? 다 좋겠지만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Beauty of it all The beauty of it all, the beauty of it all. 이렇게 이걸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서 네. 저는 이 부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숨으로 걸어가 들러보는 나만의 지도는 없어도 왠지 그게 마음에 들어 예쁜 꽃이 피는 작은 나를 떠서 이 노래는 어떤 곡이죠? 네, 이 곡은 히치하이커라는 곡이에요. 히치하이커처럼 낯선 곳을 여행하는 그런 뭔가 여행자, 여행가의 느낌을 담은 귀여운 발랄한 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히치하이킹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여행을 잘 안 해봐서 웃긴 한데 예. 네, 다음에 여행하게 되면 한번 예. 네. 예, 아니요 그 안 해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를 해보려고 들기까지 해봤거든요. 정말요? 아무도 안 멈춰주더라고요. 진짜요? 심지어 비가 너무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발 한 번만 타고 싶었거든요. 안 서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우님께서 텅텅 튀는 목소리를 듣다 보면 노래 마지막에 I love you and cherish you라는 맞아요. 속삭임 힌트가 나오는데 네. 처음부터 ASMR 스타일로 제작이 된 건가요? 청량 목소리 버전으로는 어떻게 들릴지도 상상이 되는 부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중간에 바뀐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지 이게 가이드에 살짝 나오는데 예. 그걸 원래 녹음할 때 안 쓰려고 하시다가 예. 제가 하고 싶다고 이거 꼭 넣어야 된다고 이 노래는 이게 포인트라고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들어간 파트예요. 어떻게 보면 사라질 뻔도 네, 했던 맞아요. 그런 파트인 거네요. 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 히치하이커가 제일 좋았던 거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살아남아줘서 고마운. 아유, 의견을 내주셔서 그럼 다행인 거네요. 아유, 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수경님께서 추 목소리 국보로 지정합시다. 최고야 진짜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추 씨의 솔로 데뷔 앨범 수록곡들 너무나도 좋은 곡들 만나봤습니다. 추 씨의 다양한 매력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 건데요. 네. 안현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언더워터 뮤비 선공개됐을 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참
광경이 참 예뻤어요. 풍경이. 예. 물론 춘님도 아름답고 했지만 이 전체적인 그 조화로움이 그림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담겨서 더 색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무비를 촬영하니까 좀 더 자신감이 뭔가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오히려 좀 올라가서 되게 편하고 자유로움이 담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저 궁금했던 게, 네. 땡앤 비었는지, 그러니까 네. 실제로 뭔가 진짜 세트장이라기에는 네. 진짜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거는 스튜디오입니다. 아, 그게 스튜디오였어요? 집처럼 꾸며놓은 그 빌리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진짜 그 포르투갈의 집처럼 꾸며놓은? 예. 장소예요. 아, 집처럼 꾸며놓은 상태였구나. 네, 그거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언더월에 나오는 그 예, 촬영. 네, 맞습니다. 예. 거기는. 아, 그렇군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 바닷가도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네. 바닷가도 사실 진짜 어쩌다 보니 촬영을 못할 뻔도 했던 촬영인데 네. 정말 담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여러모로 이 앨범에 다행히 부분들이 참 많네요. 그 파트도 살아남아서 다행이고 네, 이 하울 앨범 신기하게 되게 네. 뭐 역경이 조금 있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다른 데 내려주거나 예? 마지막 비행기 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비행기가 갑자기 네. 캔슬이 돼서 저희가 갑자기 독일에 머물렀던 어이구야 다음날이 바로 뮤비 촬영인데 내일 네. 비행기를 잡아주시겠다 해서 네.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독일에 하루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자고 예. 일어나서 가고 신발 캐리어가 또 도착했는데 안 와서 뮤비도 맨발로 찍고 예, 그랬습니다. 정말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직원분들 신발 빌려서 찍고 막 이랬는데 좀 어울리더라고요. 네. 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어색하다를 크게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다행이에요. 그래서 와, 대박입니다. 이런 우연들이 겹쳐져가지고 정말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의 Aliens.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출시 앞으로 질문 요청 문자들 만나볼 건데요. 네. 2836님께서 일기를 오래 써온 추,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감정을 쓰면 나도 모르게 가사처럼 쓰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1인이에요. 제 생각엔 그만큼 활용할 재료가 많다는 의미 같은데 혼자 끄적거려본 가사는 없나요? 라고 해주셨고 이거에 관해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박주영님도 최님 가사 쓰는 거에 관심도 있고 매일 일기같이 기록을 남기신다고도 들었어요. 최근에 남긴 기록 중에 언젠가 이건 가사로 써보고 싶다는 주제가 있었나요? 또 왔습니다. 네, 일기를 매일같이 좀 쓰시는 편인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좀 오래됐지만 매일매일은 아니고 이제 좀 살다 보니 중간중간 끊기지만 그래도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놓지 않은 상태인 거네요. 네, 이게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그 옛날 거 고등학생 때 거 일기를 봐도 저희가 하루 일과를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도 그날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신기해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침에 뭐 했고 뭐 먹었고 이렇게 썼다면 그것도 좋지만 감정을 이제는 쓰는 연습을 해서 저한테 조금 더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요즘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사실 정말로 가사로 쓰일 재료들이 참 많지 않나. 그때 느꼈던 것, 그리고 그 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서 봤을 때 과거를 바라본 그때의 감정 뭐 이런 게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작사에 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완벽하게 됐을 때 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꿈도 있고 선배님처럼 정말 여기저기 진짜 많은 곳에 해보고 싶은 그런 보여드리고 싶은 네,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진짜 가사를 받고 영감을 진짜 많이 받고 에너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작사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부 어쨌든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만 들어와 있고 예,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된 사이였지만 방금 또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완벽하게 됐을 때 이거를 또 선보이고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거보다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른 접근? 네. 과연 완벽할 때가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속해서 시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과정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 리스너들 입장에서 예. 그리고 팬분들도 또 그런 면들도 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용기 내보겠습니다. 예,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카피님께서 여우비 그만 듣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리무진 서비스에서 여우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음원 나오길 기다리면서 매일 듣고 있어요. 탈수자 라이브로 꼭꼭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지금요?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예. 이게 이제 또 최근에 또 업로드가 되었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한번 네, 아,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네. 하루가 가 제가 음을 조금 높여도 될까요? 들으세요.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높게 가봤나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춤이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아, 참 노래를 잘 부르신다. 아, 그럼 사심스럽고 바보 같은 사람 맞네요. 아니다, 절대 아니고요. 예, 노래 참 잘 부르십니다. 아니,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제가 워낙에 유명하신 그 선배님 앞에 계시니까, 노래가, 아이고, 참. 아닙니다. 예. 뭐, 언제든. 혹시 그러면 제도 좀 하세요? 아, 네. 근데 좀 괜찮은가요? 예. 지금 네. 어차피 생방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 만약에 이렇게 부르다가 네. 후루룩 지나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맞아요. 네. 이게 또 생방송이라는 곳에서 정말 한 번에 원코인인 거잖아요. 네. 사실 엄청 떨리는 건데 네. 네. 그래도 아유 너무 멋지게 잘 부르셨어요. 아 그래도 다시 기회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그 이보경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성이 진짜 매력적이네요 하셨는데 끝처리 같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끝처리 같은 것도 그렇고 네. 호흡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버릇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생각보다 네. 다양하시고 차라리 그 자신감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정님께서 인어공주 목소리를 빼서 우르슬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추 목소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소중하니까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나도 가지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민정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 애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진짜 우르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님께서 저 진짜 11월 4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기대 그대로 잠도 안 오는데 수야 팬콘 스폰좀만 더 해줘요 제발 이라고 하셨는데 와 네 맞아요. 제가 이제 11월 4일 11월 5일에 팬콘서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솔로 단독 그 콘서트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지만 준비를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냥 기다리고 그때까지 설렘을 가진 상태로 와서 봐도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스포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임. 네. 자 그렇다면 요거를 해봤는데 한 글자 스포가 나쁘지 않더라고. 예. 네. 지금 눈으로 허락을 받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깔아드리면 예. 뭐 거기에서 부를 곡들 중 하나에 한 글자여도 되고 아. 그날의 그 감정선 느낌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가사에 한 글자여도 되고 아무도 못 맞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저의 곡들을 좀 뭐,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 뭐 좀 근데 그게 뭐 있는데 너무 너무 큰 게 아닌가라고.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한 글자만 부탁드려. 감사합니다. 아니 메이저 오빠 눈치가 조금만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예, 아, 사실 아무도 못 맞출 한 글자일 줄 알았는데 예, 예. 더 큰 걸 지어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기다린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그게 가능하다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칠천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추를 알게 되고 행복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됐어요. 노래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아이가 추.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항상 행복해줘요. 추의 행복을 보고 나는 더 행복해지니까 나의 행복을 잘 부탁할게요. 나라는 사람 앞으로 와줘서 예쁘게 노래해줘서 항상 행복만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가사가 많네요. 그쵸. 사실 계속해서 또 행복한 모습을 봄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네. 또 항상 응원해주시는 형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말 해주셔서 이런 슬픈 BGM. 아 일단 제가 정말 많이 팬분들께서 기다리신 만큼 저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노래를 하고 무대를 하는 게 저한테 제일 큰 설렘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팬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성장하는 저의 모습 같이 즐겁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랑 잘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네, 꽃띠 사랑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또 행복으로 또 받고 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뭐 앨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뮤직비디오 이야기 나누고 네.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어느덧 어이구 와 예 어느덧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 제가 정말 진짜 오늘 사실 아무래도 그 스승님 앞에 잠깐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좀 많이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 아무래도 제가 좀 노래를 너무 그 제가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선배님께서 네 좀 그랬나 봐요. 제가 좀 걱정이 됐었나 봐요. 저의 노래하는 그런 라이브가 몇 개 있다 보니까 근데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로 노래 너무 잘하시고 앞으로도 더 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단 너무 잘 부르셨어요. 진짜로. 네. 진짜요? 진짜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저도 사실 사실 좋은 곡을 들고 와주셔가지고 저도 더 즐겁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곡보다 저는 이제 사운드 들었을 때 이런 게 참 트렌디하게 잘 들어갔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제 그게 또 다른 의도가 있었고 뭐 뮤비를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비하인드는 이랬고 맞아요. 재밌는 또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그 조금 바빠졌어서 보컬 레슨을 한참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약간 수업을 들은 느낌이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저가 앞으로 좀 써먹을 수 있겠다. 몰랐던 이게 뭐지 했던 거에 이론적인 부분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유,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이보경님께서 추님 라디오 하면서 열심히 필기하시던데 오늘 많이 쓰셨어요? 추님의 네. 비밀로드가 궁금하네 하셨는데 런 우르슬라 썼습니다. 런과 우르슬라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남유리님도 추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추님과 추님의 노래 알아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님. 네. 그리고 남은 활동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속해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선배님도 항상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앞으로 노래 열심히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응원하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과연 오늘의 카운팅은 몇이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김정민님께서 추학생 A+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신곡
더 대박나시라고 하울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이어서 마이 팰리스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